모르겠어요. 욕처 먹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지. 4시 넘어갔어. 어? 4시 넘어갔다고? 어, 뭔가인 4시 넘어갔어. 야, 잠 좀 줄여! 고3! 방학인데 독서 시간 있는 애들 없어. 1번, 다음 글의 주제. 야, 이거 보기 안 읽을게, 그냥. We are about you. Be about you 무슨 뜻이야? 막 뭐뭐 하려고 하다는 뜻이 있죠? Involve, 뭐 하려고 했대요? 시작하려 했습니다. 뭐 하는 걸요? 크래프팅.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시작하려 했대요. 뭘 만들어? 하나를 만드는 거죠? 뭐 중에 하나? 가장 중요한 습관, 모든 것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대. 그게 뭐래? 감사. 감사. 감사는 존나 중요해요. 끝. 감 나와 안 나와? 잘 봐. 이게, 아, 이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갖는 건 얘들아. 나머지 내용을 읽으면 근거를 가질 수 있거든. 그치? 근데 지금 근거, 자, 봐봐. 대충 읽어도 어떤 대학교의 연구가 나온 순간 뭘 했다라는 거야. 연구에서 뭐라는 게 보이니? 뭐 실험을 하던, 아니면 발표를 하던, 논문을 썼을 거 아니야. 그래, 안 그래? 자, 논문을 내가 지금 여기 글에 쓴 이유는 뭐지? 예시. 예시를 들 수도 있고, 혹은 내 주장에 근거. 지금 근거만 나오는 건데?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근거예요. 싹 다 근겁니다.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. After conducting, 뭐 했대요? 수행했죠. 뭐 했다고? 뭘 했다고? 리뷰잉, 뭐 했대요? 그리고? 리뷰. 검토했대요. 수백 개의 연구들을 다 이제 수행해보고 검토해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바클리가 컨클루드 뭐 했대? 결론지었대요. 어, 다 꺼져. 다 꺼져. 필요 하나도 없어. 그치? 우리 뭐만 알면 돼? 결론지 내용만 알면 되는 거잖아. 다시 얘기 주네요. 감사함은 하나. 저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? 여러분 감사함은 하나입니다.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중에 하나래요. 뭘 하는 데 있어서? 증가시키는 게 있었어요. Happiness. 행복. 어, 행복을. 그리고 Life Satisfaction. 삶의 만족. 끝! 답 나와 안 나와? 나오지. 자, 그러면 네가 앞으로 뭔 얘기를 더 하나 보자. 가보자. It boosts. 이건 증가시켜주는 거겠죠? Feeling of optimism. 옵티미즘 정도 이제 알아야 돼, 그치? 이 옵티미즘의 반대는 뭐야? 약간 비웃는 거. 어, 아니지. 그럼 뭐라 그래? 우리나라 말로. 낙관주의에 반대. 비관주의. 비관주의하면 되지. 영어는 뭐야? Unoptimist. 그렇게 안 해. Skepticism인가 Skepticism 아닐까? 그렇게 나옵니다. SK. 또 회의적. 응, 이거랑 같은 말인가. 알겠지? 계속 나올 거야. 어, 근데 오늘 나갈 거 분명히 있을 텐데? 내가 오늘 수업 준비하다가 봤던 것 같아. 뭐 언제가 등장했죠? 응? 3번에 등장하셨죠. 3번에 나오냐? 네, 스케피컬 나오네요. 아, 그러네. 자, 아무튼 이건 낙관주의를 해주고요. 조이 즐거움. 이런 걸 읽을 때 빨리 읽는 방법 이런 거지. 자, 낙관이라는 말이나 즐거움이라는 뭐, 말이나 어때? 유의어야 다른 거야. 유의어인데 계속 콤마로 이어지지. 그럼 빨리 뭐 해야 돼, 그냥? 읽지 마. 왜 읽어? 읽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. 문제를 빨리 피는 방법이라 이런 게 얘들아, 알겠니? 계속 좋다고만 얘기를 해주고 있죠? 그 다음 이 reduce is 또 뭐 해준대? 이건 감소시켜줘요. Anxiety. 걱정. 자, 지금 감사함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? 감사함에 대해 좋은 얘기 해주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우울증도 줄여주고요. Strength 또 이번에 뭐 해준대요? 강화시킨대요. 인뇨 시스템, 면역체계를. 그리고 lowers blood pressure. 혈압을 낮춰주고요. Reduce the symptom of illness. 그 병증. 병신? 병 증상. 어, 증상. 질병의 증상을 감소시켜주고요. Makes. 만들죠. 우리를 덜 귀찮게 하도록 요. 뭐에 의해서? 아픈 고통. 고통이야. 고통과? 고통. 또 똑같은 거잖아. 그치? 계속 뭔 얘기하고 있냐, 이것도 다. 좋은 점. 감사함에 좋은 점. 끝! 근데 해석해야겠죠. 이게 뭐 해준대? Encourages.
야, 이런 쉬운 문제는 사실상 나올 수가 없어요. 이건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낼 수 있는 방향도 적어요. 이것은 정리해 주죠. 감사함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지? 오형식이니까 우리가 뭐 하도록? Exercise. 운동하도록. More. 더. And take better care of. 그리고 뭐 하도록? 보호하도록. 관리하는 거, 더 잘 관리하는 거겠죠? 우리의 건강을요. 그 다음, grateful people. 감사하는 사람들은요, get more hours of sleep each night. 가져요, 더 많은 시간을요, 잠자는 시간을요, 매일매일. 그리고 spend. 보내요. 써요, 더 적은 시간을. 일어난 상태로 적은 시간을 쓴다는 거겠지. 깨어있는 상태를. 뭐 하기 전에? 잠들기 전에. 됐어? 11시에 자야지 하는데 막 1시, 2시까지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. 그치? 그런 시간 적대. 감사하면서 살면요.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대. 잠안올때 괜히 딴 생각 많이 들고 막 이러잖아. 자기 전에. 특히 제가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. 아 맞다, 내일 3천 7백원 애들한테 받아야지. 아 오교씨 고생했어. 어디까지 나가야 되지? 잠깐만, 그럼 목요일날. 아 맞다, 내일 중학교 내 상담 전화해야 되지. 뭐야 벌써 상황이 있잖아. 씨발 좋댔네 이러면서 혼자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래 그냥. 근데 이때 감사함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져서 잘 잡을 수 있대. 저도 똑똑히 효과를 보였어요. 감사할 거 뭐였지. 아 그래, 누워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그래, 제가 손가락이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.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야. 근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. 다음, and feel more refreshed. 상쾌해지면. 더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게 돼요. Upon waking, 뭐 했을 때? 깨어있을 때. Gratitude. 감사하는. 만들어요. 사람들을 더. 회복. 회복력 있게 만들고 helps. 도와줘요. 자, 오형식으로 쓸 수 있죠? 애들이 회복하도록 해요. 무엇으로부터? 트라우마 같은 이벤트로부터. 자, 솔직히 따지면 1번 문장 빼고 아니면 conclude 대 뒤에 빼고 두 번 딱 주제 던져주고 다 긁은 거야. 오케이? 이런 걸 글구조를 연습한다고 하는 거겠죠?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거를. 가장 쉬운 글구조겠지 이게 솔직히. 그치? 그래 안 그래? 글구조 중요하댔어 안 중요하댔어? 중요해. 엄청나 엄청 중요합니다. 꼭 보세요. 정답은? 1번. 이래놓고 근데 맞아, 주제 문제부터는 슬슬 그런 애들도 있어. 선생님 뭔 얘기인지 아는데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틀렸어요. 죽여버린다 진짜.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알았어? 너지? 네? 너 1번, 너 지금 틀렸지 이거? 아니 솔직히 이거는 안 풀었어요. 솔직히 이건 틀리면 안 되지. 정답에 대한 보기도 쉬우니까. 너 왜 들어와? 너 자냐 또? 야! 지랄하지 마 미친놈아. 앉아 진짜. 야 안 자는데 앉아 이건 뭐야. 뭘 보고 있는 거야, 그건? 감사해야지 마, 지금. 너 감사해야지 마, 지금. 마음이 평안해졌네. 2번. 2번도 쉽지.